근데 좀 최근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느냐? 공부를 미국에서 공부를 할수록 집안이 가난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공부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의 공부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를 외우고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생각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미래의 공부는 오직 창의성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 않으면, 자, 창의성이라는 걸 목적으로 가지 않는 공부는 무용지물이 돼요, 앞으로. 그 이유를 얘기를 해줄게요. 미국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뭐가 등장을 했냐면은, 산업혁명 때도 그 기계가 등장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실업을 당한 덕분에 링컨 대통령이 미국에서 노예해방을 할 수가 있었어요. 미국의 북쪽이 기계가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노예들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노니까, 기계가 일을 대신 해주니까. 그래서, 아, 노예 해방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북쪽에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공장들이 더 많았고. 근데 남쪽에서는, 미국 남쪽에서는 노예 해방하기 싫죠. 왜? 거기는 고추 따야 되고, 그 목화를 따야 되고, 계속 그 넓은 들판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북전. 서로의 상황이 달라요, 북쪽하고 남쪽. 자, 어쨌건. 그런데 한때 지구사회에서 노예를 해방시켰던 기계의 발명이 오늘날 어떻게까지 어떤 상황을 만들어냈느냐면, 컴퓨터가 지적인 노동을 대신하게 되고 로봇이 육체적인 노동을 대신하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고액의 연봉을 받는 육체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지난 3, 40년 동안 계속. 그리고 상당히 또 고액 연봉을 받는 지적인 그 이 노동자들이 또 실업자가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여러분들의 삼촌 세대가 이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실업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성인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30살이 됐을 때는 이 위기가 훨씬 더 심해진다. 훨씬. 자, 미국에서 왜 공부할수록 집안이 가난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일반 그 중산층에서, 그러니까 아주 부자가 아닌 집에서 준수하게 교육을 받아서 아이비리그, 스카이 대학을 갔어.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그래서 취직을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명문대 나오는 정도의 그 공부 가지고서는 그 어떤 고도의 창의성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고도의 창의성. 그러니까 미국에서 명문대를 가는 애들도 그렇지만, 거기 명문대를 나와서 제대로 된 직장에서 버티고 있는 아이들의 특성이 뭐냐면, 전공이 약 3개 이상인데요. 그러니까 뭐 얘는 사회학도 전공을 했고 생물학도 전공을 했고, 또 그 인문학 중에 철학을 전공했다거나 예술을 전공했다거나 이런 굉장히 그 지식 세계가 많고 학문들을 서로 그 이종간에 융합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뭔가를 창업을 한다거나 기업에서 새로운 전략을 짜내가지고 그 기업에 이익을 주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컴퓨터가 인공지능화 돼요, 앞으로. 인공지능화. 인공지능화라는 건 컴퓨터가 인간보다 훨씬 영리해진다는 거예요. 더 창의적이 되고 영리해지고,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고도의 창의성을 획득하지 못하면은 거의 대부분 실업자가 되는 그런 흐름이 이제 우리 한국, 미국 이런 데서 점점 더 몰려오고 있는 거죠.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도의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안정된 직장을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뭐냐면은, 저임금에 허드렛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주 많아집니다. 미래. 아주 뭐 한 달에 월급 30~40만 원 받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다른 직장이 없으니까. 이런 시대가 몰려오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자기 자녀가 예를 들어서 여러 명 있었는데, 대학을 보냈어. 대학을 보냈는데, 대학을 나왔는데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미국 대학생의 40%가 신용불량자 위기에 처해 있대. 그 학자금 그 받은 거를 갚지를 못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해야 되는 미래가 이렇게 펼쳐져 가고 있고 더 위험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공부의 미래는 뭐냐?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면은 성적도 올라가면서 고도의 창의성을 가진 인간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도의 창의성을 가진 그런 학생, 그런 명문대생, 그러니까 똑같은 명문대생 갔더라도 그 이후에 운명이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서울대를 갔더라도 서울대에서 그 단지 공부를 잘한다라는 것만으로 아무것도 보장이 안 돼. 지금 서울대를 가도 보장이 안 돼. 실업자가 너무 많아. 하지만 지방대를 가더라도 그 사람이 창의성이 있으면은 직업을 만들어내고 사업을 만들어내고. 미국에서 아이비리그보다 아이비리그 미국의 스카이 대학이야.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출신들보다 미국의 지방대생들이 노벨상 수상자가 훨씬 많아. 아이비리그의 노벨상 수상자가 약 23%고 76%가 지방대 출신이야. 미국에서. 그게 뭘 말하고 있냐면은 지금은 뭔가 대학의 학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창의성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자, 그래서 2부에서는 이제 조금 더 창의성이 어떻게 고도의 창의성을 동시에 잡을 것인가, 성적하고 창의성을 어떻게 동시에 잡을 것인가, 그리고 미래의 시험이라는 것도 미래의 그 수능 시험은 분명히 이것을 더 많이 물어보는 방식으로 계속 바뀌어 나갈 거예요. 문제가 지금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수능 시험보다 더 빨리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사시험. 입사시험이 훨씬 먼저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묻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구글이라든가 미국의 기업들은 인터뷰, 그다음 같이 살아보기, 그다음 만들기 같은 걸 시켜요. 입사시험 면접에서. 자, 여기까지 일단 공부의 미래고 좀 어려웠죠? 자, 끊고 잠시.